예전엔 걸린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가짜 걸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학기술을 이용해 구걸하는 걸린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미국과 인도에 있는 가짜 걸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검은색 장포 차림에 구부정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종이컵을 행인에게 내밀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뉴욕의 번화가인 피브스 에비뉴에서 구걸을 하는데 1시간도 안된 사이에 종이컵은 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입었던 검은색 장포는 구걸을 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의상이었고 다리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하루 종일 구걸하느라 바쁘게 다니던 걸인도 퇴근 시간이 된듯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자가용에 올라탑니다. 한참 뒤그 차에서는 팔, 다리나 허리에 전혀 이상이 없는 젊은 여성이 내렸고 걸음도 아주 씩씩해 보였습니다. 목격자는 그녀가 연 며칠간 저녁에는 친구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쇼핑을 다니는 등 다채로운 밤 생활을 즐겼고 낮이면 다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가여운 여성 행세를 하며 구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번화가에서 구걸하는 이 여성이 연기파였다면 다음 거리는 기술파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의 한 골목길, 주차에 있는 자가용을 향해 한 걸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가용의 문을 두드리더니 돈을 달라며 손에 쥔 통을 들이밉니다. 차 안에 있던 여성이 잔돈이 없고 카드만 있다고 하자 그는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으니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걸인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구걸한다는 사실이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걸인으로 위장하든 카드 단말기를 들고 구걸을 하든 걸인들이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